접전이 가능합니다. 예. 결국에는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서브부터 첫겐토 조심해야 돼요. 이제 정윤성의 서브게임으로 2세트 출발합니다. 서브포인트로 네. 시작하는 정윤성 쉬슛. 서브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트 플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찍어. 나갔네요. 네, 베이스라인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식을 하기 전에는 말이죠, 좀더 퀵앤퀵 빠른 그이 구동을 좀 해주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나갔습니다.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 네, 걸렸습니다. 자, 작전 방해 들어오고요. 네. 게임 스코어 1대0으로 정윤성 쉬슛. 1세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2세트 첫 번째 게임이었고요. 이제 에반킹과 리즈 슈탈더조 에반킹 선수의 서브로 2세트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아, 에반킹 선수의 경기에서는 에이스가 꼭 필요하지만, 아, 네, 조금 나갔네요. 예, 볼트. 복식 경기에서는 첫 서브의 성공률이 그리고 길게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따로 볼트네요. 상대 범실로 기회가 왔을 때좀 브레이크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면 좋을 텐데요. 높게 뛰어보낸 네. 정윤성, 하지만 길었습니다. 30-15. 북측에서 애매한 포지셔닝은 팀의 해가 된다. 그 주춤주춤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네, 자, 기회가 한번 오죠, 한국 팀에도. 번째 세트는 사뭇 다른 초반의 흐름. 아, 서브가 잘 들어오네요. 네. 서브포인트로 게임 포인트에 올라서 복식 세계 랭킹 73위에 올라 있는 미국의 에반킹 선수입니다. 내가 또 들어왔어요. 네, 네. 이번 게임에서 조금 전 게임이죠.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를 잡질 못했죠. 쉬즈의 서브 포인트로 출발하는 세 번째 게임. 준우승을 준우승까지 했죠. 주장하였습니다. 네, 백핸드가 살짝 짧았네요. 15. 바싹 그이 앉아줘야 됩니다. 네. 아, 네. 네트 플레이에 실패하는. 자, 지금은 달려 들어오는 판단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준비가 늦었죠. 네. 예, 슈 선수가. 서브포인트로 다시 한번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첫 서브의 코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정윤성 네, 꽂아 넣습니다. 서브를 아주 잘 넣어주고 정윤성이 마무리. 게임 포인트 정윤성 쉬슈죠. 복식 경기는 공격하는 선수도 있지만 내줘오는 선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서브 포인트로 세 번째 게임을 가져오는 정윤성과 쉬슈입니다. 이 에반킹과 스탈더는 잔 스텝, 후톡에 있어서 적은 스텝으로 몸의 동작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데에는 지금 한국이나 대만 선수들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예.
특히나 서브 게임에서의 더욱더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슈탈더 선수의 서브로 2세트 네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유성의 그이 스탈더 선수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서브 성공률을 높여야 돼요. 네. 네, 서브에이스 곧바로. 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15 올에서 서브 이어가는 여기서 리즈 정윤성이 슈탈더. 조금만 더 우에서 치면 좋습니다. 정윤성 반대편. 30-15. 볼트. 포핸드로 정윤성이 다시 한번 기세를 잡습니다. 이번엔 확연히 달라진 모습. 각도. 포핸드로 포인트를 가져오는 슈이쇼. 네. 예. 과연 이 기회를 잡아낼 수 있을지. 자, 첫 서브가 안 들어갔죠? 예.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슈이슈의 리턴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브레이크에 완성시킵니다. 게임 스코어 3대 1. 이제는 정유 주도권을 잡습니다. 정말 그이 복식 경기를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한 번의 찬스에서 저렇게 그 기회가 왔는데 브레이크를 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필요했던 순간 브레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대만 선수가 조금 위축돼 있었던 상황인데 좀 이어지는 정윤성의 서브 포인트. 첫 서브가 필요합니다. 네, 좀 짧죠? 아, 네, 네. 네트 플레이 해봤는데 살짝 길었네.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죠. 첫 서브라면 서브를 좀더 깊게 붙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보면 될까요? 서브가 잘 들어가야. 네, 그러니까 에이스 중심의 서브보다는 코너웍을 필요로 하는 그런 첫 서브가 중요하죠. 그렇군요. 또 지금 또 세컨 서브에서 또 공격받는 거란 예.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점수를 발리의 미스로 점수로 줄 수도 있지만은 정윤성의 이첫 서브를 안아주는 것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서브의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정윤성 선수입니다. 서브 포인트 정윤성. 가 들어가서 슈 선수나 뭐 본인 정윤성 자신도 게임을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찍어 쉽잖아요. 눌렀습니다. 게임 포인트 정윤성 슈이쇼. 그리고 정윤성이 서브 포인트로 이번 게임까지 가져옵니다. 게임 스코어 4대 1. 하지만 2세트에서 복식 경기에 있어서는 길게, 깊이 있게 그렇게 보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성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잘 발현이 되면서 현재 게임 스코어 4대 1로 앞서 있는 뭐 정윤성 슈이슈. 이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느끼시겠지만 키를 넘겼어요. 또 넘어갔네요. 예. 자, 길게 이어진 랠리 끝에 에반 킹 선수가 첫 리스라인 뒤쪽으로 물러난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갔었죠. 볼트. 추가점을 뽑았습니다.
네, 다운볼. 예, 서 있는 선수가 실력이 높거나 컨디션이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직어 눌렀습니다. 지금 이제 서티 피프틴에서 어드밴티지 사이드에 서 있는 선수가 늘 기회가 오는 좋은 기회가 올때 서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역할을 슈이슈 선수가 맡고 있는데요. 잡혔죠? 네, 네. 반대편 빈 공간에 때려넣으면서 이번 게임은 에반킹 슈탈더조가 가졌고요. 이 정윤성 팀은 지금 서브 게임을 이제 잘 지키느냐가 2세트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슈이슈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자, 두 아웃이에요. 선수 사이 패싱샷 시도해봤는데 복싱 랭킹 세계 309위의 슈이슈. 백핸드 아, 정윤성의 그거 좋은 네, 넷플레이로 큰 점수를 포인트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주네요. 네. 그런 어려운 상황 때 정윤성이 한 포인트를 해주니까 사기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폴트. 동시에 팀원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정윤성의 좋은 플레이였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다음 게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좀 넘긴다고 봐야죠. 왜 네. 그러냐면 이슈 선수의 서브 게임도 좀 고전하고 있거든요. 슈이슈 패싱샷 성공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이 정윤성이 앞에서 잘해주면서 슈 선수가 사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걸렸습니다. 네. 서브 포인트로 이번 7번째 게임을 가져오는 정윤. 활발하니까 자기가 먼저 뛰어가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좋은 사람들은 또 얘기를 안 하죠. 그렇군요. 네. 선수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 8번째 게임. 슈탈더의 서브 포인트로 출발합니다. 피팅 업. 파이널 세트까지 잘 된다면, 잘 되려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서 서브부터 시작해야 유리할 수가 있죠. 네. 자. 다음 단계까지 앞쪽에서 네, 눌렀습니다. 바싹 붙어 슈탈더의 네트 플레이. 있는, 바싹 붙어 슈탈더 선수였고요. 하지만 이렇게 첫 서브의 성공률이 낮아진다면 정윤성 조 입장에서도 이렇게 기회를 리턴 잡을 수 좋았네요. 있겠습니다. 좋은 백핸드로 비어있는 공간을 잘 슈슈 선수. 에반킹 예. 선수가 가서 대지를 못했어요. 상당히 까다로운 스트로크였는데. 렛. 두 선수도 이야기를 한 차례 주고받았는데요. 폴트. 자, 여기서 한번 이슈 선수 기회가 왔죠? 한 타임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에, 아, 짧았어요. 롭샷이 짧게 짧았어요. 들어가면서 에반킹이 다음번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이 마무리돼야 된다는 그런 이 강박관념 때문에 선수들이 좀 긴장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다음 게임을 이기더라도 상대 서브 게임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서브 포인트로 에반킨과 슈탈더 선수가 이번 8번 진행이 될 텐데요.
비어 있는 공간 나이스 관리. 예. 잘 떨궈 놓습니다. 떴습니다. 예스. 이렇게 기회를 잡은 정윤성. 네, 있잖아요. 네. 정윤성. 확실히 정윤성 선수의 서브 게임 때는 좀 뭔가 쉽죠? 예, 안심이 되는 좀 그런 느낌이 쉬워요. 있습니다. 네. 이번 세트를 네. 정윤성 슈슈조가 서브 포인트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세트 네. 스코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열 포인트를 따는 타이브레이크를 하면 말이죠. 선수들이 그공 하나하나에 애착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예. 이번 타이브레이크는 슈탈더 선수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아, 잘 받았어요. 네. 슈. 예. 그리고 정윤성으로 이어집니다. 서브 포인트로 연속 득점. 서브가 잘 팀의 과제입니다. 네. 연속 예. 서브 포인트 정윤성. 금방 3대 0 되잖아요.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에반킹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는 타이브레이크. 폴트. 자, 이렇게 되면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백핸드 아, 길었습니다. 공을 조금 시슈 선수가 한번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되려면 또 여기서 정윤성이 하나 해줘도 돼요. 네. 아유, 서버가 잘 들어왔네요. 발리로 예. 꽂아 넣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시슈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는데요. 자, 나갔습니다. 입니다. 이제 양 팀이 코트를 바꿔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죠. 네. 첫 서브가 안 들어가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네, 길었습니다. 다행이네. 네. 리턴 범 선수. 서브를 실수를 했던 슈탈더 선수. 네, 기회가 왔다고 네, 네트 그러잖아요. 플레이가 네. 예. 걸립니다. 안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왜못 넣었을까? 결국은 세컨 서브에서 지금 공격을 받잖아요. 눌렀고요. 네. 이번에는 포인트를 게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 앞쪽에서 네. 슈슈가 한건 해줍니다. 슈 빨리가 됐어요. 쉽지 않은 발리였는데 깔끔하게 성공시킨 슈슈. 넉점 차에서 이어지는 정윤성의 서브. 아, 뭐 강한 서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 네. 서브가 필요합니다. 자. 슈 아직 예, 지금 이제 둘이 작전을 짜고 들어오고 슈는 자세를 바싹 낮추고 말이죠.
됐죠? 네, 다시 네. 한번 앞쪽에서 저 네. 위에서 포인트를 이죠. 그렇습니다. 에반 킹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렛. 절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지금 한국 팀은 두 포인트만 따면 되는데. 기계 아웃이네, 나갑니다. 아웃이네요. 사르라인 아웃. 아, 뭐 이러면 좀안 좋고 마지막 세트까지 지금 거의 이제 한 포인트 남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폴트. 공격해야죠, 정윤성. 다운 자, 폴트예요. 더블 네. 폴트로 이렇게 네. 경기 끝납니다. 자, 타이 브레이크 끝에 스코어 10대 3으로 정윤성과 쉬슈 선수가 이번 대회 탑시드인 미국의 에반 킹과 리즈 슈탈더를 누르고 복식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